와. 너무 맛있어. 그래, 나 돼지다.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나 완전 숯땡이, 숯땡이야. 나 지금. 저 먹방데이가 아닌데? 먹방데이 달래요? 아, 먹방데이요?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그러면 해보자, 뭐. 여기다가 이거 원래 이렇게 올려가는 거잖아. 그치? 포장하니까 이렇게 해주네. 아니, 콘치즈 그거 시킨 거야. 이거는 양념이라서 이렇게 이거고. 이런 느낌. 아시겠죠? 한번 뜯어볼게요. 얘는 좋은 게 여기 밑에 누룽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누룽지가 이렇게 있어. 찹쌀. 조사, 조사. 자, 이런 거는 따끈따끈할 때 닭가슴살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숯불향이 대박이야. 통닭은 닭다리 인정? 안녕하세요, 먹바코파 담당자입니다. 근데 아니 그 저는 그게 뭔지 사실 잘 몰라요, 담당자님. 아무튼 먹게요. 저는 먹는 게 더 중요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도전!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 아니야? 와, 정답이다! 네? 운영자님, 저 아실 텐데 한 개만 주시는 거 아니겠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콘치즈 이걸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지 솔직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 몇 분은 향기 평가로 편하게 편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로 감싸서. 이거? 제목을 몰라요. 화계촌. 세 글자네, 화계촌. 화계촌. 나는 이 껍질이 너무 좋아. 이거 알죠,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는 이거 엄청 좋아해. 이거 살짝 양념에 축축축 해가지고. 이거 겨자소스도 이렇게 있어요. 겨자소스도 찍어서. 완전 야들야들. 이거 닭가슴살이랑 콘치즈랑 양념, 아이고 떨어졌다. 양념 살짝 찍어서 이렇게.
밥은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밥 치킨이랑 같이 먹으라는 건가, 이렇게? 주먹밥처럼? 여기에다가 열무김치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 좋아! 대박이다, 이거. 이 콘치즈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이게 닭가슴살인데도 완전 야들야들 보여요? 이 누룽지가 대박이야. 봐봐요, 여러분. 보여요? 이거 주먹밥처럼 만든 다음에 열무김치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입. 근데 참나무 장작구이잖아. 장작향이 딱 입혀져 있는데 또 살은 야들야들해. 근데 간도 딱 적당히 그거야. 이번에 양념통닭. 양념통닭은 그냥 으드렁지 통닭 위에 양념 소스를 이렇게 뿌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양념이 묻혀있어요. 매운맛은 매운맛 양념이 따로 있더라고. 나는 그냥 양념. 이런 건 받아줄게요. 왜냐면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닭도 닭이지만 이 누룽지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 누룽지가 미쳤어요. 진짜 그 상상 이상이야. 완전 고소하고 완전 쫀득쫀득하고 완전 닭이랑 잘 어울리고 그 이 열무김치랑 먹으면 완전 금상첨화. 아, 보리님도 어서오세요. 화개촌. 근데 나 방금 한약재 먹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닭껍질이랑 누룽지 같이 이렇게. 진짜 맛있어. 저 아까 이거 먹었어요. 이거 뭐지? 온나무인가? 전화해볼까? 뭔지? 네, 화개촌입니다. 네, 선생님, 그 누룽지 안에 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네. 그거 이름이 뭐예요? 감초요. 아, 감초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초.
감초는 먹어도 되잖아, 그치? 와, 다음에 여기 한 다섯 마리 시켜야겠다, 이거. 이건님 사랑해요. 아, 감사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다른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은데? 아, 신랑 이름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한 가정을... 어, 이거밖에 없어. 아, 저 닭이 없어요. 나도 귀농하려고. 저 나중에 늙어서 목표가 뭔지 알아요? 딱 제가 먹을 만큼만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 사회 만들기. 나만의 자급자족. 만평? 상을 사야 된다고요? 이거는 주먹밥. 와. 누룽지 진짜 미쳤다. 이건 옥수수밖에 없네요. 진짜 이건 진짜 불쌍하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와, 초대처럼. 와, 이, 그 치킨 기름과 치킨의 즙이, 닭즙이, 와. 와, 진짜 깨끗하게 먹었다. 내 밥 줬는데? 밥 줬잖아. 응? 밥 줬잖아. 배고파? 쌈바리님 너무 잘 먹겠습니다. 아유. 치킨 소스 맛인데 마늘 맛이 더 가미돼 있어요. 와, 새우튀김이 무슨 얼굴만 해요. 길이가. 어, 왜 안 묻지? 소스가 이 정도? 타르타르?
야채튀김. 이건 뭐지? 이거는 오징어. 와, 오징어 엄청 부드러워. 깻잎. 기억스라. 이거 깻잎전 튀김인데 깻잎전도 튀김 맛있다. 이름은 173도 튀김집이래요. 나도 약간 매콤매콤한 거에 맥주 딱 마시고 싶다. 아니면 막걸리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고추튀김 같은데 얘는 좀 조금 스몰하다. 조금 작네. 이거 맛있어.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봐. 이거 오이 고추가 좋은데. 먹방 릴레이냐고요? 아, 제가 적게 시켜가지고. 여러분, 저 고기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씹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왔어, 왔어! 음식 왔대, 왔대, 왔대! 자, 이제 먹을게요, 여러분. 곱창칼국수고요. 약간 이런 비주얼이거든요? 이거 대창도 들어있고, 곱창도 들어있고, 아주 행복해요. 짠! 오. 와, 곱창 엄청 실하죠? 와, 이게 한우야 또. 아, 와, 진짜 고소해. 이것 봐, 곱창이 큰 편이라니까? 와, 진짜 맛있다. 핸드폰. 얼큰 장태식 냉면 앤드 장칼국수. 근데 여기서 이걸 팔아. 자, 한 입만. 아, 한 입만. 아.
와 너무 맛있다. 와 이거 봐 곱창이 진짜 미쳤다니까요? 이거 밥도 말아 먹어야 돼. 이거는 밥을 안 말아 먹으면 바보예요. 바보. 한 개씩 먹어. 한 개씩 먹어야겠다. 와. 이거지. 이렇게 해서. 와 너무 맛있어. 와 맛있다. 하나 더 말자요. 와 진짜 맛있네. 저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완전 국물이 많은 것보다 약간 자작자작? 아, 잘 먹었다. 아. 이나, 앉아, 옳지. 유미송님. 이 손, 옳지. 어? 뭐야, 더 커. 뭐야, 가가! 나가, 피카츄! 자 그러면 일단 나는 방어해. 아니 석화부터. 아니 제 방인가요? 저녁만 새끼 드시네. 그래도 힙합 새끼예요. 한 마리인데 이거? 이거 한 마리야 통으로. 와 따로 시키면 방이야? 와 대박 사건이네. 와 뽀요이님 너무 감사해요. 신났지? 이거 약간 그 올드보이인가? 둥이추님 별풍선 10개 밥 주세요. 가 희밥님 저거 다 드셔도 배부르지 않겠죠? 키키 회는 안 배부르지. 회는 물고기잖아. 그리고 요 앞에 이것도 있어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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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뜬금없네 만두. 개딱지. 개그라탕? 오이오치씨 안주로 토라 먹어주세요. 나 이거 막 바늘 오빈으로 뺐었는데 어렸을 때. 하, 나 이거 또 제주도 소리 아닙니까?
맛있어.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초장 척 찍어가지고. 오. 짠. 아. 와. 와 진짜 와 이게 힐링이지. 와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 이거 따라놓고 나눠서 마실게요. 저번처럼 원샷을 하진 않고 따라놓고 그냥 나눠서 마시겠습니다. 왜냐면 그 컵이 가져가야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짠 하고 조금씩 먹을게요. 조금씩. 이 정도씩. 괜찮죠? 와 이거 술. 와 이 집 잘하네. 어. 와. 나 혼자라도 술 먹봐. 아, 숟가락이 너무 커서 아껴 먹을래. 오 이건 안 먹을래. 이 비주얼이 약간 식사 같은 껌 같아요. 야빠?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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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엄마 말이 맞았어. 뭐든 먹어보라고. 오. 와. 조절하면서 먹어야지. 이건 또 뭐지? 어, 생선인가? 우와, 이건 또 뭐야? 매워. 아, 매워. 방어 진짜 아껴 먹는 중이에요. 최대한 천천히. 짠. 저 한번 대게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대게를 잘 못 먹어요. 그 대게를 혼자 도전하기보다는 뭔가 같이 도전해보고 싶어. 야르면이? 야르면이 까주고 이걸. 아니, 까줄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악덕이라도 그렇게 악덕은 아닌데. 대게 먹으러 가기 모금? 너무 건 잔악기 같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게를 못 먹는 히바비의 첫 도전 대게 먹방 얼마나치까지 먹을 것인가 이거 어때? S급이 1kg에 7.5면은 한 마리당 얼마 한 마리당 보통 평균으로 몇 킬로 하는데요? 저 아예 각각류 시세를 몰라요. 다섯 마리에 100만 원? 200만 원 해야 될 것 같아요. 200만 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싸? 각각류 왜 이렇게 비싸? 와 나 이거 한 번밖에 없어. 어떡해? 짠! 나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배고파. 뭐 먹지? 피자 먹고 싶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 많이 해줘서 말 많이 해가지고 원래 말 많이 하면 칼로리 쏘면 되는 거 알아요? 뭐야 야르면이 삼겹살 먹냐? 와 시간에 혼자 만난 거 드시네요. 너네 니네 처먹을까 다 처먹고 언니 이제 한 끼 먹겠다는데 치사하네 혼자 먹어? 언니 그러니까 남자친구 안 생겨요. 언니 지금 뺏지 마. 뭐예요? 언니 그러니까 남자친구 안 생기는 거예요. 퓨이링님 별풍선 10개 밥 주세요. 마카롱 이거 다 이거 아 퓨이링님 10개 감사합니다. 너 잘 나가니까 주는 거야. 어? 희밥님 별풍선 199개 냠냠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언니가 혼자 먹어서 너무 양을 언니가 미안해. 다음에 우리 집으로 떡볶이 먹으러 이 안으로 들어와. 이 안으로 들어와. 네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들어와. 왔다 왔다. 어 이거 마카롱 왔어요. 이거 좀 이따 먹을게요. 짠 짠 한 모금 딱 남겨놨어. 여기 라면 사리 넣을까? 한 병이라고 해주세요. 빵. 어두육미. 어두육미 아시죠? 원래 물고기는 머리가 제일 맛있는 법. 수제비 엄청 잘 반죽했어. 와 이거 보내주셨어요 뾰이리님이. 완전 맛있다. 간 어간 어간이라고 하나? 이거 진짜 맛있어. 내장류 아 집당이 익었어요 집당이. 이거 너무 맛있다. 와, 이 국이 맛있는 줄 알았어. 보리새우로 국물을 내. 보리새우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소개팅 방송. 아, 그거는. 근데 해준다는 사람이 없어요. 해준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까였어요. 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카롱인데 어떻게 알았대, 뾰잉님? 이거 매운탕. 어, 야르면이 먹으면 맛있겠다. 나 삼겹살 먹고 싶어.
나 피자, 치킨, 갈비찜, 삼겹살. 배고파. 아, 나 밥 먹으러 어디 갈까? 원래 야르면이 집 가려고 했는데 야르면이 밥 다 먹었어. 야르미님 오늘 너무 예쁘다고 보고 싶다고 방문하고 싶대요. 뭐 희바비가 여길 온다고? 내가 예쁜데 네가 왜 와? 네가 남자야? 그러게 그건 그렇네. 뭐야? 언니 저 가도 돼요? 고맙습니다. 아 저기요 선생님. 와 너무해. 아니야 나 어차피 주소 알고 저기 비밀번호도 알아서 그냥 이거 이거 10분만에 먹고 갈게요 여러분. 야로미스 기다려. 너는 또 심지어 회원만이면 샌겨 콜라까지 주셨다. 와 너무 좋아. 아 너무 맛있겠어. 이게 지금 막 금방 만들어져서 피자 치즈가 아직 살아있어요. 가마산 치즈. 와 너무 맛있어. 고스트 피자라고 유명하진 않은 브랜드 같아요. 치즈가 살아있어. 너무 맛있어. 나 회원번호 이 시간에 배달보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나 오늘 개 탔어. 쌈바리님이 튀김 보내주시고 뾰잉님이 그 후식이랑 아까 회 한 상 보내주시고 회양반이 피자 보내주시고. 지금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될 건가? 잠깐만요. 아 오늘은 그 약간 여성의 날 전 좀 그 금방이라서 저가 식욕이 폭발하는 날이라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피자 크러스트가 이렇게 쫀쫀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치즈가 아닌 건데 이렇게 많아? 피자가, 피자 치즈가 미쳤어. 이거만 먹으면 끝. 북경에 있을 때 중국 음식 어떤 걸 주로 드셨나요? 북경에 있을 때 중국 음식 어떤 걸 주로 그냥 진짜 다양하게. 엄청 다양하게. 다 먹었어. 그래, 나 돼지다. 어우. 잘 먹었어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봐.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약간 조금 긴 먹방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식 보내주신 저희 쌈바리님 그리고 뿌잉디디님 그리고 소영번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먹었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내일 보자. 안녕.